용웅이 삼촌들 노래 노래하자 노래허전 허난 아이고 그럼 잘 고루 찾아요 네. 할망들은 막 빨리 고르면 예. 천천히 알았어 노래허전 허난 참가분은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자 어머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박수 오세요 하셨습니다. 그냥 방송에서 노래 보는 어떤 거 기분이? 좋아요. 어떤 좋아? 이 동네 어른님들 모셔가지고 아. 여기서 노래 부른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참 영광이고 예. 우리 가문에 또 예, 예, 예. 기분 좋고 예. 어, 노래하는데 또 두 분이 나와서 춤을 춰. 춤을 춰. 예. 누구 거 춤 춰준 사람? 동석. 아니 삼촌다. 예. 삼촌. 삼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저 아장 박수 친 건 부지로 오면 3만 원짜리 부지고 나왕 일어상 춤춘 건 10만 원짜리 부지고 예, 예, 예. 그러면 이 나왕 춤춰준 두 어른한테 나중에 뭘 해줄 겁니까?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말로만? 아, 예. 그룹도 말로만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 저 카메라 저 앞에 보면 아이들한테 고를 말씀 그룹서 아이들 집에 아이들 없을까? 아이들 집에 없어요 집에 없을까? 집이 어서도 텔레비로 볼 것 꽤 나중에 그냥 고릅서 잘 시작 아이고 야네 네, 우철아 양도모 양정혜 양정훈 엄마 텔레비에 나오 엄서 파이 파이 예 착해요 뭐 이러지 마이 어쨌든 우리 어른들 노래할 때 참 이거 소리 잘 내우젠 예. 춤 이거 보다가 뭐 열심히 연주해 주시고 반주해 주시는 우리 김용영 악단을 소개합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이대 와. 부지도 하여 받아도 말 안 부르고 다 고만 있어. 아이씨. 따라서. 에. 잠깐만. 네. 말 아니 세상 살다 마이크 나도 도망가면서 참. 그럼 부지도 하여 받아서 아까. 경우 아까 춤출이 얼마나 하여 나왔어 거기. 네 명이나. 그디서라도 입득이면 이다 하자. 예. 그디서. 아니 근데. 아니 뭐 이렇게 말하는 걸 쑥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괜찮고 아까 그것도 춤추는데 네 분이 예. 얼마나 제가 재밌었냐면 춤이 똑같아 자 해봐 봐봐 어디 고등지서 배웁대가 시작 난 이게 춤을 추는 건지 운동 아침에 운동 야 누워 했다던 울어 엄마가 그리워진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네. 본인의 그 자유 의지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노래 잘한 게 맞죠? 잘해요. 이렇게 맨정신에 노래 해본 게 처음이죠? 처음이죠.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막걸리 몇 잔 먹어야 이걸 하는 거지. 네. 물도 혼자 안 먹는 나왕 노래는 그 우리도 막 동네 다녀오지만 청년회 뭐 부녀회는 가끔 이렇게 나와도 청년회장이 나왕 노래하는 경우 잘 안 나와. 걔도 불륜한 왔다라는 게 박수거리입니다. 박수로. 예. 이런 청년회장 오죠. 괜한요 마을회관. 괜한 게 마을회관 앞에 동상이라도 하나. 아니 저 공덕비 하나 세워줍어요. 공덕비. 청년회장 노래자랑 공덕비. 공덕비 딱 괜한 표. 그 돈은 본인이 내야 돼. 260만 원. 아니 노제는 못하리라 돌담감도 자랑 갑소 저다리지도록 이제 잊으려 무당가도 공동노지요 자당가도 나 공동노지야 얼씨구 좋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이, 저 우리 김계순 어른이 총 16절 중에서 오늘은 1절까지만 불렀습니다. 이걸 다 부르게 되면 2시간 동안 불러야 돼. 개문터 부릅니까? 아니 근데 어머니 너무 잘해가지고. 어머니 근데 네. 이제 87? 와, 너네 87대민영 해지 크냐? 어머니가 옛날에도 어디 노래자랑 가면 경상을 하얗게 탔더니 상탄압대가 옛날에 어디 나가네? 수십 개 탔어. 어디 가네? 어디 가면 노래하는데. 노래하는데 쿨. 뭐 탑대가 걔 옛날에 그디 가네? 냄비. 우리 부인의 남북군 부인의. 옛날 남군 북군이 선화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장에서 노래자랑 골프장 과탈 때에 아 고탈 때 거기 가서 노래 불러가지고 1등 상만 뭐 탑대 선물 탑대 예 뭐 탑대 선물 예 1등이 밥솥 응. 근데 진짜 건강하구나 그러고 우리 아기들 고르는 걷지 마세요 안 걷지 마라 걷지 마라 예 텔레비에 나와 저 니네 어멍 노래했잖아 아 나 자 고르구나 네, 네, 김계순 에, 아들들 며느리들께 알려드립니다. 어머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절대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됐지요? 예. 되고. 우리 어머니 진짜 건강하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예. 예, 박수. 아이고 어머니 잘했어. 아, 이거 정정하다. 정정 87. 아이고야야. 예. 아이고 너네 87 왜 걸어댕기지 그냥야야. 잘. 아이고 열은 87.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저 PD 양반 솔직히 뭔가 아이고 아이고 엄두만 높은다 아이고 어머니 정정하다 어머니 정정하다 어 기억 만번 아니 그 우리 또 다른 마을 갈 땐 땡도 혼두 명 나오고 굉장히 재미나게 오늘 땡도 안 나오고 재미 하나도 없네 용웅이 다 가수만 삼수 무슨 노래 잘 냄새가 다들 우리가 공기가 좋나 여기 저기 들어다온 거면 향기 마을 아니야 향기 마을 향기 마을 걔는 공기도 좋추게 재민 딴 마을은 공기 안 좋아하네 다들보다 호흡 안 좋아 그럼 원래 친정은 어디 과? 정이골 말씀 성읍리 아이고 예. 아이고 뭔 데서 왔죠 성읍리서 아우 동쪽 저 어떤 거 만납대가 아저씨 어떤 게 만나? 댕기당구랑 만나주게 댕기당한테 중간에서 만납디가 교례에서 아니요 댕기당에 성은이서 만나면서 우리 이장님 사모님이라 아끼 예. 이장님 한 번만 일어나서 봅시다 아, 이장님 예 저기 계시네 난 예 이게 온우인 줄 알았어 무사 얼굴이 봐봐 똑같아 저거 와서 대조를 해보게 아 이거 각시 덕분에 아 각시 덕분에 처음 이거 나와 좀 신기해 아 근데 이지랑 잘 봅시다 아 닮았죠? 야 닮았죠? 완전 닮아 오
난 친정아 막 여기 친정아 막 이러는 결혼한 지 몇 년? 37년. 자, 결혼기념일 하나 둘 셋! 12월 5일. 오! 마찬 12월 5일 딱 나오죠. 자, 그러면 이번엔 나가. 자, 예. 자, 나가. 처음에 만난 장소 하나 둘 셋! 성업님! 초등학교. 처음 뽀뽀한 장소 하나 둘 셋! 초등학교! 네! 처음 만난 뽀뽀야. 아, 처음 만난 날? 아, 이거 요가적이지. 삼촌, 처음 만난 날 뽀뽀했대. 그러면 그게 빠른 것과 아니면 맞은 것과? 빠르지 않으면 딱 좋고. 딱 좋대, 딱 좋대. 우리 아, 저거! 우리, 아, 걔, 우리 어머니가 처음 만난 날 뽀뽀하는 게 딱 좋고.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장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장님. 너 부인이 또 옆에서 박수 쳐주고. 왕건이 집을 짓는 고개마다 구비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노래시지 않습니까? 네네, 노래는 강 씨가 훨씬 낫다. 자, 아니요, 우리가 이장 그 노래 잘 좀. 부인이 훨씬 잘 MC게. 꼭 두 가지 싸움 붙이자.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아까 청년회장도 나오고 이장님도 나오고 했으니까 이게 부녀회장님. 부녀회. 네. 우리 저 남편 또는 맞아. 아이들 가족에게 하고 싶은 가족에게. 얘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신랑 예. 저 제주 용홍판의 강봉우인데에 네. 네. 요즘 농사 너무 힘들게 하고 있거든 맞어요. 갑자기 눈물이 왜 농사 힘드니까 옆에서 알잖아 우리 또 보는 거 그죠. 그래도 늘 아니, 힘내고 여보 예. 제가 부녀회장을 하면서 많이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박수! 아이고, 김은 저 일주일에 밥 몇 번 같이 모형 밥 먹으면 좋을까? 매날 일요일만 마랑 일요일만 마랑 매날 이 놈이 밥 줘. 여섯 다음다 여섯 매날 밥 먹으려고. 예. 돈 안 내도 예. 점심은 게 점심은. 예. 일요일만 빼고. 예. 우리 늙음인 이기왕 살. 네. 밥 좀. 우리 줍니까 이 동네 산 사람. 이기왕 살민 주는 거 아이고. 줍니까? 김인. 딴 동네에서 실컷 살당 죽을 때 댕 이대와도 이 사람만 줘. 아, 그건 아니고 그게 호금 계획도 조금 사라질 때기에. 아이고 네가 방송 나가면 또 이거 다 이대와 살게 막 와볼 거 아냐. 필란서. 저 오지 맙소. 아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주게. 예. 자 어쨌든 이렇게 화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 와서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네. 마을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또 어른들은 또 그 공경을 받아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마을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우리 부회장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노래 여전하는 소감수다 여덟 분이 모두 노래를 불렀고 예.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땡 한 명도 없이 한 명도 없이 여덟 명 전원이 야. 노래도 참 잘 부르고 또 구수한 또 말씀도 잘 해주셔서 즐겁게 함께 보냈습니다. 예, 항상 웃고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용웅님 만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웅님